구로시장 디지털 단지 쪽에 입구입니다. 한번 여기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그 홍콩 반점 해가지고 백대표 백다방 그런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 2층을 해가지고 홍콩 반점. 송화버섯 이거 가끔 봤는데 이게 송이버섯은 양식이 안 되고 재배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송화버섯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오시니까 요거 이렇게 주시네 맛보라고. 아, 맛보겠습니다. 송이향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받칩니다. 사장님, 이런 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아, 요쪽이 만 원이에요? 아, 다 만 원인가? 예, 한 바구니에 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아, 싼 거랍니다. 예, 어디서 봤을 때 전에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여기 송화버섯. 여기가 구로시장 디지털 단지 쪽에 저렇게 난전에 하시는 거네요. 여기 송화버섯 굉장히, 예, 요것이. 요즘 이거 몸에 좋다고 많이 거 하시니까요. 한번 이쪽에 기억하셨다가 한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영양만점 요 바베큐 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요 15,000원 바베큐 15,000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요 오리 요 갈비하고 이렇게 삼겹살도 있네요. 여기 가격 보니까 8,000원 16,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조금씩 다릅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 전문점 이렇게 돼 있네요. 중간쯤에 한번 나오시면은 요 굉장히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텐트는 다 중국 동포들이 이제 주인으로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족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니 족발은 한 해 5,000원 뭐 저런 식으로 가격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 초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괜찮네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여기. 오히려 여기가 지금 연안부두보다 더 착하네요, 가격이 일단. 베트남산 새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그거 하세요. 여기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부 초밥이고 그 다음에 회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도다가 전어회도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병어 밑에 가격 나가게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연어 방어 도미 여기가 지금 구로시장입니다. 구로시장 시장인데 지금 특별한 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치킨집은 저도 이렇게 자주 요즘은 자주가 아닌데 전에는 좀 자주 들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통닭 요 재래 통닭식으로 다 옛날 통닭식으로다가 이렇게 여기 해서 여기가 구로 남구로 시장에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요 똥집하고 이렇게 다 해서 여기 가격은 요 두 마리에 13,000원 한 마리에는 7,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오래되셨고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여기는 항상 지나가다가 요거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꽈배기하고 도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은 세 개에 2,000원 이렇게 되냐 하나에는 1,000원이고요. 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거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잘 해놓은 음식들입니다. 여긴 다 중국의 그 동포들 스타일 같아요. 여기 구로 남구로 시장인데요. 이쪽에는 일반적으로 잘 안 오는 데인데 여기 오후 좀 시간이 돼가면서 이쪽에서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 그런 시장이네요, 얘가. 아, 이쪽이 이런 게 있는지는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보고 요즘 또 안 와봤는데 요거는 저녁 때 이렇게 열리는 것 같네요, 이쪽 골목은. 중앙고추네요. 그래서
이제 김장철 다가오고 그러는데, 고추 가격이 올해 고추 농사가 전체적으로 안 돼가지고요. 많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친환경 국산 청양고는 한 근에 27,000원 요래 됐네요. 이제 태양초 한근 16,000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올해 아마 고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이 자체도 그래 낮은 건 아닌데 올해 농사가 전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우리 시골 누님도 농사 다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고추 농사를. 아, 요거는요. 예. 그렇지 않고는 이제 지금 2만 2천 원이 일반적으로 한 근에 대해서 18,000원, 2만 원.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18,000원부터 22,000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중앙시장에 중앙고추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구로시장이요? 남구로가 내내 같은 말이에요? 아, 남구로는 그냥 저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원래 오리지널 그럼 구로죠? 아, 그렇구나. 아, 저쪽이 제가 항상 지나다녔던 데는 그냥 그 남구로고 오리지널 여기 시장이 형성됐던 원래 재래시장 쪽이 이 안쪽 역이네요. 그다음에 저 안에는 저 먹거리 시장은 저거 몇 시부터 열려요? 저쪽에는? 여기 요 골목이요. 요 골목. 여기 이 골목이요. 예. 오후 3시부터 한 저녁 한 9시 이럴 때까지 열리는 거네. 아, 10시 11시까지. 아, 그렇구나. 예. 알기 고맙습니다. 중앙고추요. 저는 당연히 한근 하면 600g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했는데, 요 지나가다 보니까 요쪽에는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요쪽에는 500g 한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고기도 500근으로다가 500g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오래되신 한국 사장님이 계시는 데는 당연히 600g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근 그러면은 지나가다 보면 더 싸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500g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는 중앙고추입니다. 예, 제2고추입니다. 여기는 구로시장 안에. 여기도 좀 전에 이제 중앙고추고 맞은편에 있으신데 여기도 보면 가격은 뭐다 여기 뭐 베트남에 매운 고추도 있네요. 이거 한근 여기는 몇 g이에요? 여긴 500g이네요. 예, 500g 그러시니까. 예, 600이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요런 거는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500인지 600인지 이제 근에 대해서. 키로로 되어 있으면 아예 이 그램 수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확인을 하시는 게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여기 다음에, 뭐, 메주가루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이것도 500g인가요? 메주가루 이런 것도. 예. 이 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쓰이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400g 하는 종류도 있고, 500도 있고, 600. 400 하는 거는 이제 채소라든가 또 다른 거 이렇게, 그렇게 해요. 예. 고추장 재료고, 숯 같은 게 그랬네. 여기는 제일 고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링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랑피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동포들이 시킨데 6,000원 요래 돼 있네요, 여기도. 여기, 대림 중앙시장에도 있더니 여기도 있네요. 그게 6,000원. 그래가지고 소스까지도 이렇게 다 주시니까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한번 드셔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예. 여기 남구로 시장입니다. 고대병원 쪽에서 들어오는 남구로 시장 뭐 입구 조금 지나서인데요. 여기 두부 보니까 여기 동포들 식 같아요. 여기 만드는 게 일반적인 두부도 있는데 여기 순두부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두유라 우리식으로 보면 콩물이라 그래요. 그냥 두유 콩물이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꼭 밀가루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건두부라 그래가지고 건두부라고 말씀하시죠? 예, 편두부. 아, 건두부가 아니고 편두부예요. 여기 이렇게 납작하게 있고 콩으로 만든 거 콩두부라 그래요? 콩으로 만든 거 건두부다 그래요. 아, 콩으로 만든 건두부라고 그런다. 네, 정확하게. 여기 요런 거는 그럼 썰어가지고 국수 같이 해 먹나요? 아, 그렇구나.
이 국수 가치로 면으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운 여기 순두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고대병원 쪽으로 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돌아서서 저 간판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여기로 쭉 나가면 이제 남구로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들어가서 오른쪽 골목으로 다 쭉 들어가면 거기가 전통 구로 재래시장 쪽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여기 남구로 시장 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오래된 사람들은 요 오른쪽 안쪽으로다가 구로 시장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